예, 안녕하세요. 유튜브 학생들 디씨입니다. 자, 오늘 카페에 자, 강의 중에 A3의 절반이 A4인데 넓이가 두 배가 아니라고 했던 점이 궁금해서 연락입니다. 저기 제가 아마 스케일 설명할 때 그랬을 거예요. 스케일 설명할 때 A3를 여러분 A4를 스케일로 두 배 키운다고 A3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 심리 자체가 여러분 이게 이제 두 배가 크다. 스케일이 두 배가 크다. 그럼 두 배가 커지는지 알고 있는데 여러분 두 배가 커지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면적 한마디로 질량 이제 부피가 두 배가 커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지. 예. 면적이 네 배가 커져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좀 설명했나? 어찌 보면 두 배가 맞는데 스케일로 두 배 키우는 건 두 배가 아니에요. 왜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297에 210이란 말이죠. 우선 이걸로 합시다 여러분. 100백. 자 0,0 안 찍히니? 0,100. 자 이렇습니다. 자 여기 지금 잘 보세요. 100백. 자 이걸 이제 만약 스케일 여러분 두 배를 키웠죠. 스케일로 2N 했어요. 그럼 쟤들이 200이 되죠. 그럼 얘가 두 배가 커진 거죠. 스케일로 두 배. 근데 두 배가 이제 면적으로 따지면 두 배가 커진 게 아니라 네 배가 커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면적으로 따지면 그래 되는 거지. 예, 보세요 여러분. 얘가 100백이란 말이죠. 자, 여기서 100백. 자, 자, 얘가 두 배가 된 거란 말이지. 근데 이게 스케일로는 두 배가 맞는데 면적은 총 몇 배가 커졌다? 이래 되잖아. 그래서 총 네 배가 커진 거예요. 진짜 면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말하면 A3를 A4를 두 배 키운다 해서 A3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지. 제 말은 그 말이에요. 두 배랑 그 뜻이 아니란 그 말은. 자 그럼 자 해볼게요 여러분. 자 렉탱글로 자 297에 10이란 말이죠. 297에 10. 자 297에 10. 자 얘를 이제 우리가 스케일로 두 배를 키웠다. 그렇다고 얘가 A3가 되는 게 아니라 이래 되는 거지. 예. A2가 돼버리죠. A2가 594에 420이잖아. 그래서 4배가 커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용지가 여러분 커질 때 어떻게 커지냐면 이제 이렇게 커집니다. 얘가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A4죠. A4가 이제 두 장 이렇게 책 펼치듯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A4 규격이 이게 420에 297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테이트로 이제 돌리면 한마디로 돌리면 얘가 뭐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A4, 얘가 A3가 되는 거죠. 그런데 스케일러는 두 배 했는데 두 배 이제 쉽게 말해서 두 배가 커진 게 아니죠. 한마디로 면적이 그냥 면적 자체가 두 배가 늘어난 거지. 그래서 이제 얘를 또 이제 우리가 또 이런 식으로 복사를 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A2가 되죠. 그래서 이제 A3에서 이제 두 배를 하면 A2는 맞아요. 왜냐면 총 A4가 4개가 들어갔으니까. 그때 두 배가 커졌다, 네 배가 커졌다. 그런 게 면적이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네 배가 더 늘어났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한 거는, 그겁니다. 스케일로 두 배를 키웠다고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A4가 A3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뭐 유튜브 보면 여러분, 여기서 뭐 이제, 제 거 뭐 클릭해 보면 여기 뜨잖아요 여러분. 이제 해상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720이 그냥 HD고 여러분 1080이 풀 HD, 풀 HD죠. 그 다음에 요 중간에 그 띵 까먹고 2180 4K라 나오죠. 4K가 UHD죠. 그러면 UHD는 여러분 풀 HD에 몇 배가 더 선명한 화질이다. 네 배가 더 선명한 화질이에요. 엄청나게 엄청난 화질이죠. 왜냐면 자, 얘가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풀 HD, 풀 HD, 얘가 이제 4K, UHD 이 해상도의 화질이 돼야 된다. 그러면 얘가 스케일로 몇 개를 키운 거? 두 배를 키운 거죠. 두 배를 키웠는데 진짜 해상도는 풀 HD가 총 4개가 들어가야 되는 그 정도 픽셀 단위가 나와야지 얘가 UHD가 되는 거지. 그래서
FHD는 UHD는 여러분 화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면 FHD가 4기가 다 들어간 건데 얼마나 화질이 선명했어요. 근데 그 대신 용량이 허벌나게 많이 나간다. 왜냐면 당연히 이미지가 여러분 요 FHD 이미지랑 이제 4K 이미지랑 이게 용량 차이가 4배 이상 더 나겠죠. 왜냐면 4배가 더 큰 게 아니라 면적이 4배가 더 넓은 거니까. 그래서 다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면적 한마디로 뭐 스케일로 두 배를 키웠다 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면적이 두 배가 커지는 건 아니고 면적은 총 이제 면적이 땅 면적 생각하시면 돼요. 땅 면적은 총 네 배가 커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측에 달아온 예로 구독 버튼이랑 홈페이지 가입보다서 많이들 가입해 주시고 모르는 거는 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들 했습니다.